복지 정보 입방아 프로젝트 주둥이들 시작합니다. 저는 1호, 2호, 3호입니다. 오늘은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복지하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게 바로 따교 사업입니다. 보일러 아니었어요? 호빵 아니야?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옷에다가 빨간 빨간 염매 세 개 붙어 있는 거. 그 밑에 초록색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맞아요. 열매처럼 막. 그걸 달고 있는 기간 동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겨울이 어때? 춥죠. 춥죠. 뭐가 필요해? 호빵. 이 기간 동안에는요, 복지 사각지대라고 불리우는 분들한테 난방비, 생계비 이런 거를 지원하게끔 이때 집중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강서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꽤 큰 사업이네 이게. 네, 큰 사업이에요 아주. 겨울이라고 하면은 기간이. 네, 올해는 2022년도 1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모금할 계획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끼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거예요? 몸으로 와. 어디 뜨지도 않았던데 이거. 몸으로 느껴져. 이 빨간 열매만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빨간 열매만. 그러면 정신 차려. 후원을 하시려면 지정기탁서를 작성을 하시고 계좌이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안내를 동주민센터나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이쪽으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수월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후원 사업은 겨울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내내 하게끔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동주민센터나 구청복지정책과를 찾아주셔서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특히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떤 분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결식아동에게 뭐 도움이 되는 후원금 이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지정하는구나.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에.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적절하게 써주세요. 비지정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거 후원은 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금과 성품 두 가지로 다. 쌀이나 라면. 무엇을 하든 크든 작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럼 기부 자체를 할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만 가능한 거예요? 강서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연결 통로인 거고, 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복지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똑같은데. 그러네요. 과정에, 다를 뿐. 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기부하기 되게 쉽겠다. 저는 이제 복지시설 사람이잖아요. 네.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다 아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 과정밖에 모르잖아요. 또 어디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질병이 걸렸거나 치료가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의료비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초기에 잘 안 받으셔. 발굴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월세가 밀렸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주거비를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후원금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또 시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작년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 실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강서구가 원래도 실적이 적지 않았는데. 맞아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34억이랍니다. 작년에 따교 기간 동안. 그러니까 따교 기간. 그러니까 그럼 11월에서 2월.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꽤 상위권 아닌가요? 이 정도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강남구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1등을 했습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한번. 미안하다 강남. 강남 미안하다. 강서구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진짜. 올해도 유지됐으면 좋겠네. 이게 또 한 번 자리 잡으면 놓치기 싫어. 맞아. 놓치기 싫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복지 업무 하시다가 인상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기들이었던 친구들이 찾아올 때가 그렇게 그 아이가 달라진 모습, 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았었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가고 나면 약간 여운이 남는 거예요. 매일 같이 만나면서 나를 기억 못하시는 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맙다라는 말을 한마디 할 때. 복지기관에서는 또 그런 게 있죠. 조금만 썰을 풀면은 집에 막 어떤 시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됐는데,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새 집처럼 주거가 안정이 돼야 심적인 것도 안정이 되는 맞아요. 부분이라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 과정이 후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 뭔가 했나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퇴근하시고요. 예전에 동해 있을 때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생명을 살립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금을 모으시더라고요. 그 성금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아이들 예, 수술비로 그걸 다 지원해 주세요. 아무 뭐 조건 없이. 그 연락 받으신 부모님들 생각도 못 하다가 정말 감동이다. 펑펑 우세요 정말. 종교다 단체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선물한대잖아요. 네. 개인으로 오시기 힘든 분들은 그 단체로 묶어서 오실 수도 있다는 거. 크던 작던 후원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을 했고 어떤 사람은 포기했던 치료도 받았고 어떤 아이는 도움을 받고 자라서 다시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훈훈하게 마무리 될 것 같네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복지정보 입방화 프로젝트 주둥이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